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사장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영훈 코치입니다. 네, 네, 여기는 하남에 있는 3M 네, 여기는 하남에 있는 3M 베이스볼 레슨장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코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은 배팅을 할 겁니다. 네, 코치님 본인 소개 좀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나영훈 코치입니다.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이글스에서 있다가 이번에 나와서 이제 코치를 하면서 여자 연예인 야구단 코치를 또 맡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제가 쫄라서 이제 배팅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선뜻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배팅 코치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셨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쏙쏙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팅 한번 배워볼까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보고 네. 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관찰 좀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코치님 그러면 네. 자, 기본 자세부터 조금 알려주세요. 저희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네. 기본 자세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자세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기본 자세는 어깨 넓이보다 네. 이 다리 넓이가 조금 더 넓어야 됩니다. 아. 네. 시작하는 동시에도 다리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다리는 기본적으로 어깨 넓이보다는 넓게 넓게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스윙을 한다고 해서 스윙을 어깨 밑으로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방망이를 바르게 나오게 만들려면 먼저 이 끝에 부분이 찔러나온다는 느낌. 찔러나온다. 네, 그렇죠. 느낌으로 잠깐만요, 부치님. 이쪽에서 지금 파자마 소리 네네. 너무 열심히 배워보세요. 아, 그래. 같이 배우겠습니다. 아, 네네. 이쪽으로 등장해주세요. 인사 한번 하고요. 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을 찔러 나온다는 느낌에서 네. 손목이 돌아간다는 임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타자분들한테 제일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 임팩트가 있는 손목을 돌리셔야 됩니다. 임팩트 손목. 네. 순간적으로 힘을 100%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맞추는 순간에 100%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스윙이 퍼지게 되면은 100이라는 게 10, 10, 10, 10 나누는 게 아니고 맞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100을 써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0,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일단 그 임팩트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코치님이 치는 모습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거 치면서 보자마자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이 생각했어요. 무조건이다. 제가 알기로는 코치님이 네. 프로 하시다가 군대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다치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야구를 그만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부상 당한 사람 안 같은데 지금 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사실 저 오늘 처음 봤거든요, 타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고급 레슨이 나가겠구나.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네. 우선 이제 가장 기본 자세를 한번 네. 네,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일단은 어깨 넓이보다 다리 네. 넓이가 조금 더 넓어야 된다는 느낌. 네. 그리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 넓이가 네. 어깨 넓이보다 넓은 상황에서 방망이를 빨리 빠져나오게 만들려면은 귀 쪽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방망이가요? 그렇죠. 네, 네, 네. 나오는 순간에 뒤에서 나오지 않고 찔러 나와서 손목으로 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다리를 벌린 상황에서 뒤꿈치를 듭니다. 뒤꿈치를 들고 무릎의 높이는 양쪽이 같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5대 5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뒤꿈치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5.5대 4.5 라든지 아니면 6대4 이런 식으로 살짝 기울게끔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상황에서 하나 하면은 이 끝에가 먼저 나온다, 찔러 나온다는 느낌으로 받으세요. 그렇죠? 그때 왼팔이 펴지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거기서 팁이 뭐냐? 어깨 선에서 방망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세운다는 느낌을 먼저 받아주셔야 됩니다. 굴 하면은 방망이 그대로 수평으로 만들어주세요. 수평, 수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사람들은 허리를 써서 그냥 넘기려고 해요. 수평으로 맞춘 상황에서 임팩트 손목을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 돌려주고 손목이 넘어가면서 팔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순서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목을 돌리기 전에 여기서 손목을 돌리기 전에 팔을 먼저 당기면서 임팩트가 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작 공을 칠 때는 문대고 뒤에서 손목이 들어간다는 거죠. 문댄다는 게 뭔 말이에요? 공을 뺀다는 거예요. 내 몸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손과 손목으로만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타격에서는 여러 자세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상체의 움직임을 최소화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다 최소화를 만들면 사실 멀리 치고 싶고 막 장타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울 수도 있지 않나요? 거기서 이제 제일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상체를 최소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100을 쓸 수 있는 거는 손목하고 들어가는 중심 근육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망이를 나오는 순간에 맞는 순간에 손목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힘을 아무리 최소화 만들어 놓고 힘을 못 쓰게 된다면은 공은 가다가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임팩트 맞는 순간에 손목을 돌리고 중심, 특히 왼쪽에 있는 무릎이 펴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내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을 문대는 시작점입니다. 중심 이동이라는 거는 오른쪽이 돌아가면서 왼쪽이 조금 더 구부러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구부러져요. 네. 첫 번째 하나는 내밀고 제 왼쪽 무릎을 봐보세요. 내밀고 던져주고. 자, 이동이 됐죠? 내밀고 이동.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진 스텝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네. 이 스텝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오른쪽을 칠 때 뒤에 육부로 만들어놨던 중심을 이쪽으로 육을 보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체를 쓰면서 손목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은 타구가 나올 수가 있죠. 아, 그렇구나. 방망이를 잡으셨을 때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꼭 길게 잡고 짧게 잡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길게 잡았을 땐 플랭크 그립이라고 합니다. 플랭크 그립. 플랭크 그립이라고 그러고 짧게 잡는 거는 초크 그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기를 먼저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뭐를 먼저 선호를 하냐면은 변형 초크 그립이라고 바꿔서 왼손과 오른손을 멀리 떨어뜨리셔야 돼요. 그래요? 네. 왼손이 나오고 나서 오른손이 펴지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공을 뻗어서 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거? 뭐. 자, 이 손이 보시면 헤드가 먼저 나오죠. 네. 저를 보시면은 변형 초크로 만들었을 때 왼손이 펴지면서 오른손을 그대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 헤드가 먼저 나오게끔 손 면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그대로 면으로 손바닥에 하늘을 보게끔 만들어서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변형 초크로 배팅을 쳐보면은 내가 감는지 내가 밀어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방망이를 잡았을 때 이제 선수들이 가장 이제 자동으로 잡게 되면은 일자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파워 레버라고 해서 이 팔의 동작에 따라서 파워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손목은 버텨주는 힘입니다. 왼손은 100% 컨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100%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잡든 이 왼손은 꺾어서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들고 있을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꺾어서? 네. 꺾어서 이 왼손이 꺾여져야 방망이가 나오는 순간에 힘을 버텨줄 수가 있어요. 오른손을 어떻게 잡아도 왼손만 꺾여 있으면은 방망이를 수평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얘만 꺾여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폼을 잡을 때부터 폼이 꺾여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생각도 못했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쳐볼 테니까 코치님이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보셨죠? 예. 자, 뭐가 문제죠? 우선 처음에 중심. 네. 중심이 뒤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뒤로 좀 쓰러져요. 첫째는
왼쪽 발을 고정을 시켜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뒤로 쓰러지게 되면은 모든 팔이 내 몸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감기 시작해요. 특히 헤드, 머리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오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면으로 나오기 쉬울 텐데 헤드를 먼저 앞으로 나오니까 몸을 맞출 수 있는 각도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가운데. 벌어지는 게 심하신 분들은요, 테이크백 자체를 먼저 안 시킵니다. 다리를 고정을 시킨 상황에서 팔만 먼저 우선 4개 만들어줘요. 그때 엄지발가락에 힘만 주고, 네,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힘만 주고, 그대로 던지기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스윙 해보세요. 스탑! 이 무릎을 어느 정도 더 안정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체의 힘이 지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리 열리는 게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다리 좀 구부리라는 그렇죠. 거죠. 아. 네, 구부리면서 나중에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다리가 아니고 앞에 다리입니다. 아, 그렇구나. 테이크백이라는 거는 급하게 들어가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지금도 봐보세요. 맞는 순간에 헤드가 먼저 나오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맞춰주는 것에서 다리가 돌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팔을 내서 맞춰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방망이가 맞춰요. 다리를 조금만 더 벌리세요. 네, 그렇죠. 거기서 스텝 테이크백을 하지 말고 그대로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면으로만. 자, 그러고 나오세요. 오. 이게 끝이에요. 타격은 지금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둘. 여기요? 그렇죠. 스윙 해보세요. 스윙 한번 멈춰보세요. 스톱. 이렇게 와야 돼요. 아~ 저 봐보세요. 지금 가슴 위치가 저기 형님 바라보시죠. 저 봐보세요. 아, 이렇게. 네. 임팩트, 손목. 그렇죠, 그렇죠. 우와.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였는데 손만 나와서 딱 때려줬죠. 그걸 나중에 중심으로 딱 해요. 오.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이거 뭐지 지금? 오, 뭐지 지금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신세계 형인데 나 지금? 우와. 맞죠? 우와. 나이스 배팅. 우와, 이거 신세계. 야, 뭐지 이거? 팔이 아직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 더 펴지면서 바깥쪽도 때려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와, 여러분, 나 지금 뭔가 있잖아요. 그냥 새로운 타격의 뭔가를 지금 발견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목만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제가 풀스윙하는 것보다 임팩트가 더 좋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나왔어요. 아직 많이 나왔습니까? 네. 이제 기초 단계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임팩트를 주는 법을 알면은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법을 이제 또 배워야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레슨 편을 여기서 종료할 겁니다. 왜냐면 저 지금 약간 신세계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의 중심은 기본 자세와 임팩트였습니다,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많이 바뀌었죠, 갑자기. 진짜 소리부터가 달라. 타구의 구질이 굉장히 달라진 게 제가 느껴져요. 그리고 맞는 순간 손목이 딱 돌아갈 때 딱 맞아지는 순간에 그 쾌감. 뭐랄까, 쾌감이 정말 다릅니다. 손맛. 기적의 코치님을 하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상하다. 이성 코치님 친구잖아요, 그죠? 네. 이성 코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다 잘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거 이러면 사람이 갑자기 초사이언이 약물 먹은 것처럼 빡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내공이 팍 올라가요. 나한테 이 정도의 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레슨을 해주십니다.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기본 자세와 임팩트 편 우리 또 코치님한테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